안녕하세요. 김가래입니다. 오늘은 두 아들과 돈가스와 비프가스를 한번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이야. 옛날 그 맛이다. 와, 품이 있게. In my mouth. 아이고, yeah. 어떻게 음식이 죄다 파는 것보다 더 맛있냐? 25년 전에 먹고 지금 처음 먹는 거잖아. 맞아. 아빠가 이거 해줬지. 장사 한번 해보려다가 단가 안 맞아서. 이거 팔면 28,000원에 팔아야 돼. 누가 먹어? 와, 치즈까지 이렇게 싸. 와, 이거 봐라. 아빠는 칼질을 잘못해서. 야, 그냥 보여드려야 돼. 다시 보여드려야 돼. 이건 꼭 보여드려야 돼. 이번에는 삼겹 돼지로 먹는 거. 와, 아까워서 먹어야지. 아우, 소고기 훨씬 맛있어. 와, 치즈 새 나온 거 봐, 여기. 어우, 왜 꿀떡 너무 많아, 이거? 이제 소고기를 한번 먹어볼까? 너 돼지고기로 먹은 거야 지금? 응. 근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? 소고기. 맛있어. 행운. 나는 이거 팔면 무조건 먹어. 야, 이게 그 안 먹을 수가 없지. 아, 소고기 앞쪽. 와, 맥주 한잔 아빠. 응, 그래야지. 아유, 좋지. 카스 리얼 사우드. 건배 한번 해야지. 리얼 사운드. 아빠, 내가 썰어 드릴게. 칼을 보칼로 갖고 와야지 쓰러지? 이거는 못 쓰겠다, 이거. 나를 세워갖고 쓰러야지. 그 왕년에 활동했던 그 사심이 쓰던 벌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어떡해. 그러니까 그거지. 이건 안 되겠다. 한 입에 너 조심히 먹어. 그래도 이쑤시개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. 아이고. 야, 이건 너무 맛있다. 깍두기 하나 넣어.
피우죠. 이 백종원님이 나오셔서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참 시원하네. 아,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이렇게 통으로 먹어, 통으로. 이렇게. 제가 엄마 말 잘 들었마. 야, 이제 파는 돈가스 어떻게 먹냐? 아니, 소스도 돈가스 집보다 더 맛있어. 이게, 어우, 부드럽고. 정확히는 담백한 거는 돼지로 만든 게 더 담백하고, 소고기는 입안에 그 행복감이 있어. 아, 진짜. 고기가. 근데 이게 생기면 이런 모양은 못 찾아요, 이게 고기가. 이게 소갈비로 만든 거라 이렇게 뼈가 나오네. 어째 이렇게 맛있냐 이거. 맛있지. 이게 장사할 수 없는 이유야. 컴플레인. 처음에 한 개 나오는 건 괜찮아. 엄마 하나만 더 줘. 와. 아, 야. 엄청 맛있어. 아. 파인애플.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. 결론은 뭐가 더 맛있냐 하지만 다 맛있다. 까먹자. 돈가스의 매력을 아직 모르고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먹는 거야. 그게 더 맛있어? 백종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. 아, 그게? 아니, 이게 더 맛있는데 그냥. 이 깍두기가 성에 안 차. 카스! 카스! 돈카스! 돈카스 앤 카스! 돈카스! 입맛 까스! 아,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. 둘 다 맛이 다 똑같네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야, 돈가스에 뭐라고? 돈가스에 맥주를 무조건 먹어줘야 돼. 돈가스. 돈가스.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광고 들어오겠어. 돈가스. 돈가스에는 카스. 돈가스.